공, 노란 공, 빨간 공이 대각선으로 위치해 있는 포메이션인데요. 두 선수의 64강전 1세트 경기 출발합니다. 조금 아우 길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끝에 걸쳐주네요. 네, 역시 대회전으로 첫 득점 만들어내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첫 출발이기 때문에 약간 그 길수가 있기 때문에 3쿠션 마지막 5쿠션 지점이 약간 길어 보였지만 그래도 끝에 걸쳐줬습니다. 네. 빨간 공 처리 방식을 한번 보시죠. 아 여기서 이제 노란 공의 뒤로 이렇게 돌려냈는데 네. 두께가 조금 얇게 맞다 보니까 바로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빨간 공을 향한 두께 조절에서 조금의 아쉬움을 남겼던 조재우 선수의 샷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두껍게 가서 네, 노란 공 뒤로 확실하게 돌았어야지 되는 거죠. 이제는 정우석 선수의 첫 번째 이닝. 네. 가볍게 첫 득점 만들어내고 있는 정우석 선수입니다. 빠른 속도로 득점을 만들어냈죠. 느린 속도면 바로 길어지기 때문에 네. 빠른 속도로 각을 좀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정우석 선수가 1969년생 만 52세인데요. 벌써 선수 활동 시작한 지 29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네. 이른 나이에 선수 네. 활동을 시작했죠. 옆 돌리기 득점 역전에 성공합니다. 정우석 선수는 뭐 아버지가 당구장을 그 운영을 하는 바람에 그 당구를 좀 일찍 예.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지난 시즌에 이제 PBA 무대에 또 데뷔를 하면서 프로 선수로서의 꿈을 이루기도 했던 정우석 선수입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꺾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뭐 시원시원하게 네. 스트로크 지금 예, 먹히고 있습니다. 초반에 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정우석 선수인데요. 뒤돌리기 득점 3대1입니다. 다양한 매치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뭐 오랜 그 선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매치가 와도 그것을 공략을 어떻게 최적화된 공략을 하는 그런 또 능력이 있죠. 네. 근데 이런 게 문제예요. 그 빠르고 어려운 공들을 풀어내면서 정작 꼭 맞춰야 될 타이밍 이때 실수가 있다. 이런 게 좀 약간 그 노장의 한계거든요. 그런 네. 게 잔실수죠. 약점이라면 또 약점으로 지적될 수 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뭐 정우석 선수하고 수차례 경기를 해봤지만 이 선수가 도대체 뭘 못 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네 아 키스가 납니다. 네. 너무나 쉬운 공에서 이제 실수하는 장면을 제가 종종 봤죠. 그렇군요. 조재호 선수의 이 이닝은 공타로 기록됩니다. 조재호 선수가 좀 출발이 약간은 좀 왜 이러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네. 정우석 선수에 대한 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역시 당구도 상대성이 존재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강동구를 상대할 때와 그리고 정호석을 상대할 때에 상당히 좀 다른 양상 될 수 있는 조재우 선수입니다. 회전이 부족할 것 같죠. 아하. 두 선수 모두 두 번째 이닝에서는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드립을 아주 가볍게 잡으면서 네. 제대로 걸려주네요. 네, 3뱅크 성공시키는 조재호 3대3 동점. 조조 선수는 이 판이 꼬이기 전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네. 난전으로 갔을 땐 정호석 선수, 네, 아주 이기기 어려운 선수입니다. 아, 노란 공이 조금은 타이밍이 수상한데요. 걸리나요? 역시 키스가 나고 마는군요. 뭔가 좀 불편한, 네, 조재호 선수입니다. 일단 3대 3 균형을 맞춰놓은 조재호 선수였습니다. 조재호 선수도 이런 장면이 누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이런 장면이 많이 누적이 되게 되면 이제 선수가 이 감각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생각에 머물러 있게 돼요. 아하. 그렇게 되면 머릿속만 복잡해지고 감각은 좀 무뎌지죠. 예. 3뱅크를 한번 맞았는데 응수를 할까요? 아, 아하, 네. 살짝 흰 공을 비껴가네요. 여기서 딱 들어갔더라면은 그래도 이 정호석 선수가 뭔가 이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었죠. 두 이닝 연속 공타 기록하는 정호석 선수였고요. 이제 조재호의 네 번째 이닝. 멋진 샷입니다. 네, 네. 샷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이 걸어치기를 대회전에서 지금 한 바퀴 더 가는 거거든요. 보통, 네, 이런 건 이제 3회전이라 그러는데 이런 스트로크를 하면서도 스트로크에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정확한 힘 전달을 하는 그 모습, 그거를 또 성공적으로 득점을 한 이후에 나온 이 다음 공 배치가 기가 막히네요. 네. 정말 세밀한 강약 조절을 통해서 다음 공격까지 끌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포메이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이 포지션 플레이는 지금 의도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득점 과정이 너무나 보기 좋았거든요. 네. 그 마치 그 보상처럼 다음 공이 지금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빨간 공을 먼저 치게 되면 이 비슷한 패턴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포지션 플레이죠. 아, 포지션 플레이 다음 공이 좀 잘 맞아야 되는데 빨간 공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갖다 놨어요. 근데 여기서, 네, 조금 운 없게 득점이 됐습니다. 6대 3이 됐고요. 조지호 선수의 네 번째 이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란 공 오른쪽을 얇게 칠 그런 두께가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얇게 치면 앞돌리기로 하는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가고 있어요. 와, 잘 풀었습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3이닝에 정호석 선수가 3뱅크를 가져갔다라면 이 세트 초반에 그 주도권을 정호석 선수가 가져갈 수 있었지만, 예, 이 걸어치기 뱅크샷을 성공시키면서 1세트에 지금 뭐 조재호 선수가 약간의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호석 선수가 5대 3으로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조재호 선수의 7대 3 리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잘 이건마저 성공합니다. 네. 확실하게 달려나가네요. 두 점 추가. 9대 3. 확실히 그 난이도 높은 배치에서 그 득점 확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뭐 경기를 이제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굿샷입니다. 지금도 돌아 나오면 있습니다. 7점. 4이닝에 내달리고 있는 조재호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에 진입합니다. 조재호 선수는 첫 세트에 뭐 마스터키가 지금 걸어치기가 됐네요. 예. 정호석 선수의 표정이 조금은 굳어져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8점. 멈추지 않습니다. 조재호 11대 3. 지금 이 상황은 뭐 정호석 선수가 뭘 못 쳐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네. 조재호 선수가 지금 잘 치고 있는 거죠. 아쉬운 건 뭐 3이닝에 정호석 선수의 그 3뱅크
그 장면은 조금 아쉽죠. 네. 그걸 놓친 이후에 지금 이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뭐 그 장면이 계속해서 좀 머리에 남을 수밖에 네. 없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아... 힘이 있을까요? 이게 노란 공 앞에서 멈춥니다. 지금 회전은 좋은데 왜 저렇게 되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1, 2, 3 이후에 내가 준 왼쪽의 회전은 다 사라졌어요. 네. 여기서 회전이 이제 먹고 이제부터는 무회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맞추려고 좀 힘이 더 들어갔다 그러면 회전도 그만큼 또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만큼 그 미세한 조절이 참 어렵습니다. 11대 3, 8점 차로 점수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정우석 선수가 어떤 반격을 할 수 있을지. 자세는 불편한 상황. 짧은 뒤돌리기를 노리죠. 네, 성공합니다. 빠른 속도에 의한 그런 득점은 지금 정우석 선수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까지 저거는 감이 좋다. 연습이 많이 돼 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적자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과감한 스트로크로 만의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비껴쳐서 포쿠션 노리네요. 포쿠션 연속 득점. 네, 지금은 좀 어렵게 배치됐죠. 예. 오픈 브릿지로 예, 잘 쳤습니다. 힘 있게 이 정면을 맞춰서 밀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죠. 네. 지금은 글쎄요. 지금 뭐 종단을 응용해서 아주 스케일을 크게 구사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처음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1, 2에서 3 갈 때 그 밀리는 성질이 컨트롤이 안 됐죠. 네. 네. 여기서 비슷하게 갈 것 같지만 이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너 쪽으로 이게 만약에 끝까지 왔다라면 3 쿠션째가 지금 잔 쿠션에 맞았을 거예요. 예. 아, 조지호 선수가 아주 멋진 길을 시도했습니다. 자, 이 예, 움직이고 있어요. 가는데요. 끝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와, 아, 안 맞았어요. 지금 해도 이 선택은 예, 훌륭하죠. 아, 이게 빨간 공을 건드렸다면 정말 기가 막힌 멋진 네. 선수 됐을 텐데요. 일단 약간 두껍게 맞았어요. 그래서 조지호 선수의 흰 공이 끝까지 굴러가질 못한 거고 그렇지만 이 가장 자연스러운 코스를 찾아냈다. 네. 네. 바로 그거죠. 정우석 선수 다섯 번째 이닝. 네, 좀 추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지금은. 약간 짧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 아 돌아나갑니다. 지금, 네. 이번 샷은 많이 아쉽네요. 지금 이 테이블 컨디션에서는 선수들이 요로 자꾸 천천히 굴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짧게 빠져요. 이 쿠션에 이 반발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회전을 더 써주는 방법 해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 조지호 선수 지금 뭐 뱅크샷이 오늘 뱅크샷 네. 좋습니다. 뭐 투뱅크 방금 전에 쳤던 투뱅크 들어가진 않았지만 아주 뭐 가장 괜찮은 코스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이 원뱅크도 지금 PBA에서는 바로 이 길이 제 길이죠.
뱅크샷이 2점이기 때문에 이 PBA에서만의 또 어떤 독특한 룰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선수들이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뱅크샷이 2점인 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의견들도 있는데 이거 뭐 프로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이 뱅크샷이란 건 당구가 가지고 있는 그 미적인 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 뱅크샷이 더 발달되면 될수록 그 아름다움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사실 네. 보는 재미는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뱅크샷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가 결국 6이닝에서 1세트 15점에 도달을 하면서 먼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뭐 확실히 4이닝에 나온 그 8점 내용이 너무 좋았고 예. 네, 한샷 한샷에 조재호 선수가 뭐 초반에 한 차례 정도 말고는 빈틈없는 그런 세트를 치렀습니다. 네, 4이닝에 8점, 6이닝에 넉점, 1세트 15-5 조재호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128강전에서 3.214라는 네. 정말 놀라운 에버리지로 뭐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세트 정호석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5 쿠션 공략할 것 같습니다. 예. 좀 길게 떨어졌어요 이번에. 이렇게 되면 빨간 공 오른쪽으로. 아 너무 밀고 들어갔어요. 네. 이러고 또 언뱅크를 줬다. 이거는 정호석 선수에게 조금은 충격이 갈만한 브레이크샷입니다. 예. 정호석 선수가 아직까지는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감각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 일단 정호석 선수 입장에서는 이 원뱅크를 안 맞았다 조재호 선수에게 다행인 거죠. 예. 조재호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성공이 되면서 또 2세트 출발을 했다면 또 연속 득점을 얻어 맞을 수 있는 그럼요. 뭐 정호석 선수로서는 좀 위기로 갈 수 있는 흐름이었어요. 네. 마차했던 순간이 뭐 천만다행인 상황이 됐습니다. 뭐 좀 흰 공 처리도 약간은 좀 불안정한 그런 그림이죠. 예. 까마득한 시절에는 정호석 선수의 공을 보고 조재호 선수가 그걸 보고 배우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재호 선수는 그걸 다 선배들에게 또 보고 배우고 또 자신의 그 노력으로 해서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공격력을 구사하거든요. 네, 두 선수의 나이차가 11살 차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두 선수 간의 어떤 오랜 어떤 경력 또 추억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이제 뭐 각자의 또 프로 선수로서 이런 무대에서 또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호석 선수 3이닝. 아, 끝에 살짝 걸리네요. 예. 이렇게 되면 정호석 선수가 3이닝 연속 공타에 머뭅니다. 2세트 먼저 출발하는 조재호 선수의 득점입니다. 네, 바로부터 뱅크샷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조재호 선수가 또 한 번 흐름을 타면 또 걷잡을 수 없는 질주를 보여줬던 128강전 그리고 오늘 1세트였는데요. 뱅크샷을 봅니다. 성공. 3점.
어느 때보다 이 선수들은 그 3뱅크 특히 이 5앤하프 시스템을 더 깊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지금 공은 매우 난감하죠. 생각이 깊어지는 조지오 선수. 네. 겨냥합니다. 오, 이 공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군요. 성공하진 못했습니다만 네. 눈길을 끄는 그런 또 선택이었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왼쪽 회전이 미세하게 조금만 늦었더라도 이거는 뭐 아주 멋진 득점이 나올 뻔했습니다. 예. 조지오 선수가 3대 0 리드를 잡았고 정호석 선수 되돌리기로 선택을 했죠. 오, 네, 멋진 좋습니다. 네, 포물선이 그려지면서 네. 아름다운 그런 점수가 나왔습니다. 1세트 첫 득점. 지금 이거는 자 저렇게 3가 빨간 아 흰 공 근처에서 떨어지게 하려면 왼쪽 회전을 주지 말아야지 돼요. 네. 거의 12지 당점만 주고 밀어야지만 저렇게 3 쿠션이 좀 알맞은 자리에서 떨어지. 왼쪽 회전을 주면 2 맞고 3가 너무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짧게 빠져나오게 되죠. 원뱅크 놀이죠. 네. 두 점 더 올려놓으면서 3대 3 동점. 백전노장의 그 원뱅크 솜씨가 한번 나왔어요. 예. 이런 원뱅크류는 경험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잘할 수가 있죠. 풍부한 어떤 구력에서 뿜어 나오는 네. 그런 연속 샷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 공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5 쿠션으로 이번에도 짧게 빠지는 걸 조심해야지 돼요. 흰 공과 네. 빨간 공 사이를 관통합니다. 정호석 선수가 지금 이 지금 3뱅크 트랙을 빨리 조금 네, 대응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3뱅크 실패는 또 앞선 1세트 그 상황을 네. 또 좀 생각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조재호 선수 다음 샷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짧게 노렸죠? 다시 앞서갑니다. 조재호. 네, 바로 또 빨간 공 치기 좋은 위치에 네, 잘 서 있습니다. 128강전을 총 14이닝 47분 만에 끝내고 64강에 올라왔던 조재호 선수. 그 기록도 이제 뭐 당분간 깨지기는 어렵겠지만 네. 뭐 쿠드롱 선수 정도의 그 실력자들이 잘 맞았을 때 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한 시즌에 쉽게 나올 수 없는 네. 그런 경기였어요. 3.214의 에버리지도 올 시즌 최고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TS 샴푸 챔피언십에서는 2.8대로 지금 네, 수상자가 결정된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는 노란 공과의 키스가 이루어지면서 일단 두 점 추가에 그친 조재호 선수의 4이닝이었습니다. 네, 이 빨간 공 오른쪽으로 보내려다가 너무 두꺼운 두께를 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공이 만나는 걸 지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키스만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좀 정교함이 필요한 그런 배치죠, 지금은. 네, 아, 이 공이 이 공이 좀 조심스럽게 쳐야 되는 공입니다. 네. 조금만 세면은 공이 그 휘어지면서 컨트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맞게 되면 다음 공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불편해지는 거죠. 빨간 공과 노란 공이 생각보다 좀 많이 붙어 버렸습니다. 네. 이제 하단을 좀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각도죠. 쉽지 않네요. 하단을 더 많이 쓰지 않니 또 너무 끌릴까봐 조금
부담이 되고 애매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네요. 네. 지금은 하단을 쓰질 않았어요. 상단으로 두께만 가져갔는데 그렇게 되면 두께는 더더욱 더 얇아져야 되거든요. 예. 조금 더 아래쪽을 좀 적절히 쓰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건 실수죠. 3이닝, 4이닝 5점을 몰아쳤던 조재우 선수가 다섯 번째 이닝은 이렇게 득점에 실패합니다. 뭐 오늘 제일 눈에 띄는 실수다 이러면 조재우 선수는 현재까지는 지금 장면입니다. 네. 이제 뭐 정호석 선수에게 반격을 얼마나 맞느냐가 관심사죠. 빨간 공의 속도가 조금은 네,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운 자리에 가 있지 않아요. 아, 뒤돌리기 득점은 됐는데 빨간 공이 생각보다 지금 네. 단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조금 얇게 맞춰야지 내 공이 길게 빠진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빨간 공은 아주 어려운 자리에 가서 서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빨간 공 멀리 있는 걸 먼저 칠 수 없는 상태고 흰 공의 왼쪽으로는 뭐 이렇다 할 길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지금 옆돌리기 짧게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는 길이 좀 험난합니다. 기습했고요. 네. 근처는 가는데 예. 정확하기가 이거 어려운 각도죠 지금. 그래서 적절하게 조재우 선수의 공을 좀 멀리 보내놓는 건 뭐 정호석 선수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역시 쉽지 않은 배치였습니다. 5대5 동점. 네, 회전을 빼고 일단 돌렸어요. 빨간 공 그리고 네. 노란 공 미치지 못합니다. 돌려서 일단 저 두 공 가까이 보내는 게 여기서는 급선무지. 예. 네, 이걸 뭐 정확히 재서 맞추는 그림까지 이미지하기는 어려워요. 좋은 기회입니다. 정호석 선수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점수가 좀 묶여서 나왔으면 네, 좋겠네요. 성공합니다. 아 이번에도 조금 맞는 모양이 좋질 않아요. 흰 공은 아주 제법 괜찮은 자리에 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짝 먼저 맞고 멀리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네. 연속 득점이 좀 필요한 정호석 선수로서는 이런 흐름은 좀 아쉽습니다. 네. 무회전으로 길게 비껴내릴 수가 있죠. 잘 쳤습니다. 네. 7대5. 이 세트 중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정호석 선수입니다. 아 이번에도 네. 한 스트로크로. 그렇죠. 지금은 뭐 두께는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네. 분리각이 너무 커졌죠. 지금은 뭐 좋은 샷 나왔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를 하면서도 그래도 빨간 공의 두께를 맞춘다 이거죠. 네. 자 오늘 뭐 정호석 선수가 이 뱅크샷 성공률만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면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의도대로 되진 않고 있습니다. 한 점 추격하는 조재호. 키스를 뭐 이상적으로 빼냈고요. 예. 좋은 감각이 나온 장면입니다. 브릿지가 상당히 불편한데
공이 휘어지는 것까지 감안한 두께 겨냥을 해야 되는 거죠. 풀어냅니다. 이걸 맞춰내네요. 저 정도 큐의 각도면 거의 이건 뭐 마세타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 두께가 이 변하는 것, 그것까지 조지호 선수가 감을 잡아낸 거죠. 네, 연속 득점 이어가면서 역전. 네, 표정이 지금 다음 공이 좀 좋질 않아요. 이 어려운 공을 해내는군요. 네. 처음에 공이 쓰고 나서 공이 붙었기 때문에 조지호 선수가 약간 찡긋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도 또 최적의 방법을 조지호 선수가 보여줍니다. 이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네. 보여줬습니다. 보자. 흐름을 타는데요. 네, 한번 타면은 뭐 조재호 선수의 그 멋진 공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풀어내는 수 한 수 한 수가 깊이가 느껴져요. 일곱 번째 이닝에서 다섯 점을 몰아치고 있는 조재호. 네, 밀어서 갈 수 있죠. 아, 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얇게 갑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세밀한 감각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전혀 뭐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휴원스 챔피언십은 조재호 선수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아, 지금은 왼쪽 회전과 두께의 그 균형이 맞질 않았어요. 아하.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지금. 일단 11대 7이고요. 조재호 선수가 넉 점 차리드를 잡아놓습니다. 조재호 선수 하면은 뭐 횡단을 정말 잘 친다. 뭐 지난 128강전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네. 예리한 횡단샷을 여러 차례 보여줬었거든요. 횡단을 치기 전에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횡단인데 뭐 이러면서 꼭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막 당연히 안 하겠죠. 예. 아, 지금은 정우수 선수가 당점 조절을 기가 막히게 해줬습니다. 네. 이건 일단 두껍게 쳐놓고 당점에 의해서 각이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그 당점을 절묘하게 잘 줬어요. 조금 두껍지 않았을까도 싶었는데 지금은 이 두께를 쳐야지 됩니다. 네. 왜냐하면 키스를 빼야 되거든요. 네. 네, 이제 정우수 선수 기회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런 또 원뱅크는 확률이 좀 높은 선수죠. 그렇죠. 한 점 차로 다가섭니다. 네. 대회전으로 이제 연결이 됐는데요. 여기서 직접 맞아야죠. 여기서 직접 갑니다. 11대 11 동점. 약간은 문제가 어려워졌죠. 자, 이제 이번 세트의 뭐 승부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감각적으로 살짝 분리각을 좀 키워줘야 되는 그런 배치. 예. 네. 저런 각도에서 왜 이렇게 득점이 안 되나. 지금 이걸 아래쪽 당점을 주게 되거든요. 아래쪽 예. 당점을 주게 되면 위에서 저렇게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당점이. 예. 저 변화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많이 끌릴까.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덜 끌게 돼서 이렇게 짧게 빠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했던 정우석 선수였습니다. 동점 상황에서 조재호 선수의 여덟 번째 이닝. 빨간 공을 먼저 보내는군요. 네. 힘 있는 득점이네요. 리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조재호 다시 앞서갑니다. 네. 빨간 공을 더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이 벌써 내 길을 벌써 지나가죠. 네. 그 다음에 열리는 그 길로 이제 내 공이 들어가는 건데 멋진 득점입니다. 연속 득점. 15점을 향해서 또 한 걸음 전진하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두 점 뒤져 있는 정호석. 과연 정호석 선수에게 다음 이닝의 기회가 올 수 있을지. 공 세 개가 좀 모여 있습니다. 네, 지금 쓰리뱅크 괜찮은 공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시스템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시간이죠. 네. 조재호 선수가 타임아웃을 통해서 35초의 시간을 더 확보했습니다. 네. 쓰리뱅크 성공. 정말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오래 생각했을까 이런데 프로들이기 때문에 네. 이 기회를 꼭 살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자, 결국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마지막 뱅크샷 득점 두 점을 또 추가하면서 2세트 경기도 승리를 따냅니다. 공격의 어떤 응집력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났던 두 번째 세트입니다. 네. 7이닝, 8이닝 연속 득점이 주요했고요. 15대 11 조재호 선수가 가져가면서 현재 세트 스코어 2대 0입니다. 64강전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3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세트 선공은 조재호 선수입니다. 하하, 참 이 배치 재밌죠. 조재호 선수 한 번은 들어갔었고 예. 두 번째 정호석 선수는 너무 잘 밀려서 길게 빠졌고 조재호 선수는 이제 반대쪽으로 짧게 뺀단 말이에요. 예. 이게 당구가 이렇게 조절이 어렵다라는 거죠. 두 선수가 세 번 시도해서 결국 한 번 성공에 그친 오늘 초구 배치 포메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뱅크 넣어치기, 걸어치기 다 되는 상황이죠. 아, 이 넣어치기는 지금 이 방법대로 가면은 지금 마주로 가다가 왼쪽으로 공이 휘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힘 조절보다 정호석 선수가 더 얇게 맞추려고 했던 거죠. 아. 네, 지금 마주로 가다 왼쪽으로 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두껍게 맞게 맞았기 때문에. 네. 코스로 잘 가다가 회전 운동이 이제 거기서 강해지기 때문에 옆으로 공이 휘어지는 거죠. 빨간 공 근처에서 급격하게 휘어져 나가는 걸 또 봤습니다. 네. 원래는 더 얇게 맞춰서 빠르게 돌려내려고 했던 거죠. 회전이 네. 처음부터 많이 준 회전이 아니었군요. 한 세트만 더 따낸다면 조재호 선수는 32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경기의 승자는 오늘 밤 10시에 경기를 갖는 정찬국 선수와 김현우 선수의 경기의 승자와 32강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원뱅크 감각. 네. 공을 맞추는 능력은 있습니다. 정호석 선수가. 이번엔 럭키. 대단한 행운의 득점이 나왔어요. 앞공을 맞췄는데 지금 뒤에 공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네. 공이 리버스가 됐죠. 네, 리버스가 되면서
뭐 저 정도면 이 기대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좀 봐도 될 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본인은 뭐 안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등을 돌린 상황이었는데 결과는 달랐고요. 멋쩍은 웃음을 한번 보였던 정우석 선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연속 득점. 이 당구 경기 세트 경기 참 묘한 게 완전히 2대 0으로 일방적인 상황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세트에 이렇게 뭐 플루이라든가 그런 운에 의해서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한번 그 흐름이 건너가는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참 이런 행운의 득점 하나가 계기가 돼서 승부의 흐름이 또 완전히 바뀌는 모습들이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당구는 또 그런 면이 좀 다른 종목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당구를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당구를 경기를 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그만큼 또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횡단샷 득점 또 정우석 선수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정우석 선수도 두 세트를 먼저 내줬지만 뭐 충분히 아직 뭐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한 세트를 또 어떻게 따내게 되면 또 모르거든요. 네. 조금 힘이 약한데 굴러는 갈 것 같습니다. 2이닝 5점째. 정우석 선수는 올 시즌 6월에 있었던 블론 리조트 PBA 챔피언십에서는 64강에 오르지 못했었고요. 9월에 티스 샴푸 PBA 챔피언십에서는 64강을 기록한 바 있으니까 오늘 뭐 승리를 거둔다면 올 시즌 일단 최고 성적이 되겠습니다. 네. 많이 길죠 지금은. 지금은 이제 컨트롤을 뭐 섬세한 그런 컨트롤을 했는데 그게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일단 뭐 행운의 샷 이후에 5점을 먼저 올려놓은 3세트 정우석 선수입니다. 어제 그 128강 경기가 좀 늦게 끝나서 이제 좀 늦은 시간에 64강의 대진표를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네. 64강 대진 자체가 너무나 험난하더라고요. 이거 이 선수는 좀 쉽게 올라가겠는 걸 한 이런 생각이 드는 대진이 없어요. 네. 그만큼 이제 PBA 64강부터는 상당히 두터워진 그런 층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진표상에서 이 두 선수가 속해 있는 좀 D조 상황을 보면 뭐 어제 마민캄 선수가 또 모리 선수에게 잡히면서 탈락이 됐고요. 아 모리 유스케 선수가 워낙 잘 쳤어요. 네. 그 마민캄 선수도 보면은 이게 좀 젊은 신인들한테 조금 약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아하. 너무 잘했어요 모리 유스케 선수. 모리 선수 그리고 뭐 한지승 선수, 강동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 D조에 배치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조재호 선수도 살아남고. 맞추기 어려운 두께였죠. 네. 강동궁 선수도 살아남는다면 16강에서 두 선수가 격돌을 하게 되죠. 예상해 볼 수 있는 16강 대진인데 뭐 아직 64강전이니까 네. 갈 길은 아직 좀 멉니다. 어떤 스토리가 써질지 알 수가 없죠. 네. 아 정우석 선수가 이걸 두께를 더 얇게 맞추려고 했는데 뱅크샷을 통해서 두께를 조절하는 것. 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예. 한 점만 했습니다. 조재호. 빠른 스윙으로 코너에서 바짝 돌려서 웬만하면 이런 공들 다 짧게 빠지거든요. 빨간 공 왼쪽으로. 근데 코너에 힘 있게 갔기 때문에 지금 각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빨간 공이 붙어 있는 게 어려움이죠. 아하. 지금 그래서 붙어 있는 공을 향해서 스핀볼을 구사했는데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아서 바로 밀려 버렸죠. 예.
이번 이닝 한 점에 그쳤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바로 지난 대회 TS 샴푸 챔피언십에서 이제 128강전에서 승부치기에서 탈락을 했던 또 쓰라린 경험이 있었는데 뭐 이번 대회 일단 심기 일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까지 흐름은 괜찮습니다. 정우석의 4이닝. 난이도 높은 그런 옆돌리기죠 지금은. 쉽지 않았네요. 네, 내공을 끌어서 맞춰야 되는 데다가 이목적구는 벽에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어려운 방법으로 제일 작은 타겟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였죠. 아, 좋은 기술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 기술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약간의 그 빗각에 있을 때 두께 맞추는 능력이에요. 자, 이것을 또 5 쿠션으로 뽑아내는군요.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이제 포지션 플레이 되고 있죠 지금. 이거거든요. 네, 조금 노란 공의 움직임 네. 좀 약했습니다. 근데 노란 공의 움직임을 좀 크게 줬다라 그러면 내공 트랙과 겹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걸 빼내다 보니까 노란 공은 조금 어려운 자리에 가서 서 있게 된 거죠. 예, 조금 좀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긴 했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는데 힘이 살아 있을까요? 오늘 조재호 선수가 이게 또 멈추게 되면 이게 이런 게 세 개째란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공은 각도 맞추는 것도 어려운 공이에요. 조금 더 세게 치게 되면 이렇게 짧게 안 가고 좀 길게 되고 컨트롤이 조금 흐트러질 수가 있죠. 예. 원뱅크 이번에 좀 두껍게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힘 있게 두껍게 맞아야지 돼요. 네. 네, 좋습니다. 가장 뭐 정확한 표현이죠 지금이. 오늘 정호석 선수의 원뱅크 샷은 기세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저 쿠션을 맞춰서 일목적구의 어떤 특정 부위에 맞춰야 된다. 네. 저거는 많은 경험치가 필요해요. 이번엔 똑바로 밀어주는 거죠. 빈 살아 있고요. 또 한 점 올려놓습니다. 다시 5점 차로 점수 차를 돌려놓은 정호석. 네, 정원석 선수가 조금씩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난이도 높았던 배치였는데 옆돌리기 잘 풀어줬어요. 이번에도 또 일단은 쉽진 않죠. 길게 비껴쳐서 지금 단장단으로 길게 빗겨 내려가야 되는데요. 일단 흰 공도 일단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바로 이 흰 공을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의 왼쪽으로 지금 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두께 때문에 돌려내질 못한 거죠. 조재호 선수도 거의 비슷한 그 배치에서 비슷한 류의 실수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실수라고는 할 수 없죠. 두껍게 치다 보니까 분리각이 너무 커졌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회전으로 이미 꺾기에는 각이 너무 크게 벌어진 거죠. 정호석 선수도 이 두께 조절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느꼈던 장면이었고 이제 조재호 선수의 차례로 넘어왔습니다.
아, 이 공이 너무 밀려서 길게 빠지네요. 멋진 좋은 해법을 지금 조지호 선수가 보여줬죠. 예. 역회전으로 걸어서 네, 2점짜리를 노렸어요. 지금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근데 당점을 조금 더 밑으로 내릴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밀려서 길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뭐 좋은 시도였습니다. 바로 3루 못 노리면 횡단을 가야 되는 상황이죠. 당점은 지금 횡단 당점이에요. 아, 오, 여기서 또 히스가 도와줄 뻔했는데 네. 여기서 그 아이템이 하나 더 작렬했더라면은 이번 세트 가져갈 확률이 아주 높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3 6점 차가 유지됩니다. 조지호의 7번째 이닝. 네, 판단이 딱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은 한 바로 신속하게 슛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네, 저런 게 좋아요. 본인이 어떤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공은 조금 신경을 쓰죠. 하단을 주고 지금 정확한 원 쿠션에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회전이 얼마나 살아 있을까요? 들어갑니다. 정호석 선수도 이번 세 번째 세트에는 뭐 5점, 4점 점수가 좀 묶여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조재호 선수가 지금 점수가 좀 두 점에 머무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드디어 또 장타가 지금 가동될까요? 지금 조재호 선수의 연속 득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은 조금 어렵게 배치됐습니다. 오늘 조재호 선수의 현재까지의 하이런은 1세트에 나온 8점입니다. 넉점째 까다로운 그 비껴치기를 일단 무사하게 잘 넘겼어요. 네. 두 점차까지 접근이 됐습니다. 두께로 승부하는 거죠. 야, 이 공을 부드럽게 쳐서 야. 네, 좀 들어갔어요. 이 부드럽지 않으면 지금 이 공은 100% 짧게 빠집니다. 네. 오픈 브릿지로 딱 천천히 굴리면서 키스를 이렇게 뺀 거죠 지금. 네, 지금 뭐 마음속 그림이 그대로 공이 보여줍니다. 부드러운 앞돌리기로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했고요. 6점. 이번 득점까지 9대9 균형을 맞춥니다. 조지호 선수의 그 무서운 면이 또 여기서 나오네요. 자, 계속 뭐 단타에 그치고 있다 말씀을 하시자마자 네. 이번 이닝 무섭게 달리고 있습니다. 얇게 쳐서 아 이거 너무 얇게 들어갔어요. 얇게 간다는 의도는 뭐 보였는데 네. 자, 너무 얇은 감이 있었고요. 일단 9점째에서 이번 이닝 멈춰섭니다. 또 큐의 뒷부분이 좀 높았기 때문에 얇게 맞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네. 뒤돌리기를 바로 직접 노리죠. 네, 성공합니다.
아, 신공이 또 너무 많이 내려가면 골치 아픈데요. 아, 두껍게 신공 처리는 아주 깔끔했어요. 네. 그죠, 신공이 너무 많이 내려가 있어요. 아하. 잠시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있는 정호석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또 원뱅크를 한번 빨간 공을 향해서 승부수를 던질 것이냐? 이번에 넣어치기보다 걸어치기가 더 좋습니다. 이 원뱅크를 치게 되면. 네. 다시 네. 바꿔요. 일단 타임아웃. 또 빨간 공은 걸어치더라도 안 들어갔을 때 이제 수비도 기대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정호수 선수가 이거 걸어칠 것이냐? 뭐 넣어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아, 역시. 성공합니다. 네, 하여튼 원뱅크 뭐 걸어치거나 넣어치거나 하는 그 테크닉은 네, 거의 뭐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지금. 네, 깊은 고민 끝에 이렇게 두 점을 추가합니다. 최적의 라인으로 내공을 보냈습니다. 고비는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예. 오른쪽을 쳐서 지금 코너에서 되돌리려는 네, 그런 당점입니다, 지금. 탔죠? 네, 돌아오고 굿샷이에요. 성공하는군요. 네. 아, 네, 정호수 선수의 그 시련이 끝이 안 납니다. 공이 계속 어려워요, 지금. 자, 지금 계속해서 잘 풀고는 있는데요. 이게 네. 15점까지 갈수 있느냐. 한점한점 힘듭니다. 뭐 사력을 다해서 지금 달아나고 있는데 네. 계속 문제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조재우 선수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트 스코어 2대 0. 조지우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정호석 선수의 반격이 거센 3세트 후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간 공이 너무 붙어 있죠. 네. 아, 이건 정호석 선수 이거는 네. 어떤 걸 노리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완벽히 걸리지 않으면 없는 공이었어요, 지금. 근데 예. 여기서 비껴 맞게 됐을 때, 약간 두껍게 비껴 맞았을 때, 투뱅크로도 이 가능성을 머릿속에, 네,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넉점 뒤져 있는 조재우 선수의 8이닝입니다. 아, 이 빨간 공 바로 오른쪽 쿠션을 먼저 맞았을 때를 지금 이미지를 해보고 있죠. 네. 걸어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왼쪽 아래 당점을 주고요. 그래서 장장장으로 이동하는. 거꾸로 타도 가능성은 있죠. 오. 네. 오게티 키스가 났지만 이거는 키스 없어도 들어가는 길이었고 네. 장장. 장으로 가도 있지만 또단 맞고 밀려서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가능했는데 일단 뭐또 키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득점이 역시 됩니다. 또 이걸 이렇게 풀어서 정호석 선수를 또 네, 압박을 하네요. 자, 정호석 선수 13점에 묶여 있는데요. 자, 이걸 또 뒤집을 수 있을지 조재호 또 한번 갑니다. 한점 차. 아, 정말 뭐 정말 공격하면은 조재호. 네, 그 말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수라는 게 오늘 경기에서 그 면이 보여주고 있어요. 조재호 선수 하면 뭐늘뭐 아마 최강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곤 했었는데 이제 이 PBA 무대에서 네. 자, 프로 무대에서의 또첫 우승 계속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두께 절묘하게 맞췄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13대 13 동점. 야, 이건 뭐 정호석 선수도 이번 세트는 참잘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뭐 최적 두께죠. 키스 이렇게 빠지면 포지션 플레이거든요. 네.
포지션 플레이 또 노렸는데 조금 두껍게 맞았습니다. 5점. 계속 달립니다. 네. 듀얼리 득점 이제 14대 13 매치 포인트. 정호석 선수가 어제 4세트에서 이런 매치 포인트 상황까지 몰렸다가 기사 회생했었는데 오늘 기회가 있을까요? 조재호 선수 시원하게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도 세 번째 세트 만에 경기를 마무리 짓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그렇죠. 정호수 선수도 이번 세트에서 일단 첫 득점이 럭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2이닝에 5점, 또 5이닝에 4점, 다시 7이닝에 다시 4점. 얼마나 잘 쳤습니까? 잘 쳤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걸어치기로 조재호 선수가 풀어친 다음에 바로 세트를 또 세트만이 아니라 경기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에서 3대 9로 6점 차를 또 뒤졌던 네. 조재호 선수였는데 뭐 7이닝에 6점, 8이닝에 6점. 네. 아, 역시 집중력이 또 한번 발휘가 되면서 그렇죠. 조재호 선수가 3세트마저 네. 차지했습니다. 3세트 15대 13. 결국 64강전도 세트 스코어 3대 0 셧아웃으로 통과하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역시 조재호다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이번 대회 뭐 여러 우승 후보가 있지만 조재호 선수 우승 후보로서 또 계속해서 좀 봐야 하는 좀 그런 흐름이 계속되는 오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조재호 선수는 특히 우승하는 건 시간 문제인 선수죠. 네. 자, 조재호 선수와 정호석 선수의 휴먼스 PBA 챔피언십 64강전 함께 하셨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정호석 선수를 따돌리고 32강에 진출한 장면 확인을 하셨고요. 오늘 저희 이 중계방송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민수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